청라에 새로 생긴 스케이트 파크. 여기 간판에 보면 스케이트 프라자라고 돼 있는데 스케이트 프라자 같은 느낌이 들어. 여기 보면 휴식 공간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레지나 이런 구성들이 되게 잘 돼 있어. 모든 면 자체가 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철판으로 되어져 있고 높이도 초보자들이 이용하기 좋게 잘 돼 있어. 여기도 레일이 이렇게 있고 전부 다 계단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철판으로 돼 있어서 크게 망가질 일이 없을 것 같아. 여기는 월라이드인데 각이 조금 세긴 하고 높이도 좀 높은데 뭐 어떻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. 여기도 다 이렇게 레지로 다 돼 있고 플랫하게 돼 있고 높이도 다양하게 돼 있어. 높이가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레일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박스도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고 여기도 초보자들이 할 수 있게 높이도 상당히 낮게 잘 돼 있어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볼케이노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성형하면 조금 금방 망가지니까 여기에 철심을 이렇게 박아서 면을 아주 매끄럽게 면이 아주 매끄럽게 돼 있죠. 보면 우들두들하지 않고 기존의 거에 비해서 훨씬 잘 돼 있고 모든 레지드는 다 철로 이렇게 쇠로 다 시공이 돼 있고 높이가 다 바닥에서 봐도 이 정도 높이 이렇게 다 탈 수 있게 여기 뱅크에도 레일이 박혀져 있는데 저쪽에서 진입을 하면 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. 요거는 뱅크인데 약간 월 같은 느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레일이 있고 자, 여기도 이렇게 박스 점프대가 이렇게 둥글게 방구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뱅크에 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에 또 이렇게 탈 수 있게 옆으로 사이드로 탈 수 있게 이쪽에서 내려오면 탈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긴 죽전파크와 비슷한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뱅크식으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메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가면 핸드레일이 하나 박혀있는데 이건 높이가 상당히 돼요. 좀 높이가 한 바닥 부분이 한 요 정도 무릎보다 조금 높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한쪽은 레귤러는 이쪽으로 타야 되고 구피는 여기서 트랜스퍼로 타야 돼. 트랜스퍼로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탈 수 있게 다 이렇게 미니아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보면 자, 이쪽도 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근데 여기가 각도가 조금 세요. 그래서 올라올 때는 조금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. 이쪽 쿼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쿼터가 이제 이어져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쭉 탈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면도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외국처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레일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또 속도를 내서 탈 수 있게 커브레지가 따로 있어요. 커브레지가 딱 돼 있고 이쪽에서도 바로 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진입이 약간 저기 배수구가 있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하고 여기도 미니아프가 길게 쭉 돼 있고 볼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되고 시온아 재밌어? 네. 이거 여기서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속도 쫙 받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에어 뛰거나 하는 거야 트랜스퍼로. 여기도 동그랗게 이렇게.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저 멀리 이제 놀이터도 있고. 식수대도 있고 휴식 공간도 많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이런 파크가 생겼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청라 파크 리뷰 마치겠습니다.